이런 일을 봤는데요. 네. 여기 물고기에 푹 빠지신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길래요? 되게 이뻐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소문 듣고 오셨어? 물고기를 기르나 보아요. 이거 다 제가 아끼는 애들이에요. 물소리 나요, 물소리. 이 아저씨 마음을 훔친 게 너희들이구나. 비단잉어죠. 네, 비단잉어. 알록달록한 것이 예쁘게도 생겼네. 여기는 뭐 다 비단잉어만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더 있다고요? 집을 돌아 들어가면. 아예. 뭐야, 집 안에 만들어. 우와. 우와, 형 뭐예요? 집 안에 이렇게. 이야, 이게 뭐야? 그야말로 입 떡 벌어지게 하는 크기. 집 안에 있는 거죠. 수영장에다 비단잉어 넣으신 거예요? 오,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집 질 때부터 어머. 비단잉어 전용으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전용 집. 비단잉어와 사랑에 빠진 남자 한성희 씨. 이 특별한 집을 소개하자면 마당에 연 못은 정문 바로 앞에 집 안에 아늑한 집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면 넓은 실내 연못이 한눈에 금쪽 같은 잉어들을 위해 지은 주인공표 지상낙원 비단잉어 하우스란다. 잉어네 집이네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네. 그리고 여기 아직 어린 비단잉어들을 위한 미니 연못까지. 세 군데죠? 아니 얼추 봐도 100마리 넘겠는데요? 몇 마리나 키우신 거예요? 여기 큰 데 한 80마리 있고 네. 작은 데 한 20마리 그 밖에 한 80마리 해가지고 총 180마리 정도 돼요. 대단하네요. 180마리요? 혹시 잉어 키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일이 있고 취미로 합니다. 우와. 취미에 어찌나 정성 쏟는지. 와, 진짜 많죠. 아저씨의 사랑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는 잉어들. 엄청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그 길이가 8길이에 육박한단다. 다들 건강한데요, 정말. 제가 이제 큰 애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평균 지금 크기가 한 6, 70cm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독 큰 애들은 한 85cm, 뭐 거기서 이제 90cm까지 육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제일 이제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대장이. 아, 딱 봐도 알겠네요. 네가 이거 진짜. 대장이구나. 몸집이 큰 거죠. 등치가 제일 커요. 에이. 등치도 제일 크고 밥을 제일 많이 먹죠, 제가. 그 크기만 무려 90cm. 아유. 언뜻 봐도 남다른 존재감 뽐내는데. 네, 다른 애들한테 다 뽐내네요. 너 정말 크긴 정말 크구나. 아주 대장 크네요. 옆에 비교해. 하지만 크기가 다가 아니다. 비단잉어 하우스의 진짜 자랑거리는 뭐예요? 물속에 술을 넣은 것만 같은 이 아름다운 풍경. 아름답죠? 비단 같은 고운 빛깔. 그래서 비단인 건가 봐요. 우아한 자태. 그야말로 움직이는 산수하렸다. 저는 얘를 헤엄치는 숨은 보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서서히 깊음 있게 움직이는 게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져요.